안녕하세요. 뽕대팀입니다. JYT. 자, 오늘 드디어 제네시스 EG80 갖고 왔습니다. 갖고 온 건 아니죠. 예, 세워져 있는 걸 위장막 스파이샷. 예. 일단은 뭐 기존의 제네시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경이 돼서 나올 예정이에요. 전면부 그림만 봐도 E라는 모델이 딱 튀어나게끔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밑에 쪽에, 예, 그릴 하단 쪽에 그릴이 다 막혀 있어요. 막혀 있고 이 앞쪽에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라이트 부분, 그 다음에 그릴 부분이 이렇게 지금 통합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. 기존하고 동일하게 LED 헤드라이트 두 개. 이 본네트 라인은 거의 좀 비슷비슷해요. 그 다음에 휠의 디자인이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. 휠의 디자인이 이렇게 살이 엄청나게 많은, 예, G90 풀체인지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사이드 라인을 좀 보시면은 이제 휀다 쪽에 이제 방향지시드,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도 동일하게 진행하죠. 지금 이 차는 조금 신기한 게 HUD가 없어요. 네. 아무래도 전기차에 HUD가 없는 옵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예, 원래 HUD 자리가 원래 구멍이 뚫려 있는데, 예, 구멍이 안 나있죠 지금. 그러니까 HUD가 없는 옵션, 그 다음에 이 윈도우 몰딩, 그런 거랑 다 비슷하게 보시면 지나갈 것 같습니다. 리어 디자인은 이쪽에 보시면 트렁크 스위치, 트렁크 열림 스위치죠. 이걸 누르면 열리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쪽에 머플러 팁이 아예 없어요. 충전기 그 방식이 원래는 저쪽 앞쪽과 여기 이쪽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아져 있죠. 일단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이 출시가 될 전망이에요. EG80.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,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에서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,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에요. 주행 가는 거리는 보통 한 450에서 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해당 모델은 IONIQ5처럼 EGMP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. 앞으로 전기차 리뷰 계속해서 찍을 것 같고요. 앞으로 모든 위장막, 네, 신차 소식 다시 한번 좀 재미있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아, 제네시스 이뻐요. 그릴이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? 그릴 부분이, 예, 여기 앞에 센서, 그 다음에 이 밑에 카메라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본드TV였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. 돌아가세요.